저희 사실 우리 민도혁이랑 엄기조 씨가 지금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시면 티키타카 그 회사에서 서로 막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도 있고 뭔가 좀 불꽃튀는 그런 연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준 배우님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정말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이 액션 씬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성치지 않아요. 늘 다쳐요. 너무 열심히 해서. 네. 심이 걱정됩니다. 아, 심이 걱정된다고요? 그러면 여기 심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들은 우리 이준 씨는 어떠셨나요? 우리 엄기준 씨와의 이 날선 신경전 펼쳤는데. 사실 연기잖아요. 진짜가 아니고. 그래서 막 서로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뒤통수도 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어떻게 하든 다 항상 다 받아주시니까 전 사실 이제 후배지만 훨씬 후배지만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합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준희 씨는 제가 본 배우 중에서 좀 몸을 진짜 가장 잘 쓰는 배우인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러웠어요.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칭찬을 근데 많이 다쳐. 몸은 잘 쓰지만 또 다친다. 예, 네, 열정이 좀 많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도 막 뛰어오고 하시잖아요 연기하실 때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우리 이준 씨의 또 액션 연기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분의 호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